스텝 중에 올려차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거요 이거요. 네 이건 웨이브 이제 대중 대중가리기 1타인가요? 네 가중가리기 1타. 대중가리기 1타. 네 악마 손. 네 여기서도 변형될 수 있는 뭐 뭐가 있죠? 비골이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뻥발 같은 것도 이제 좀 쓰거든요. 비종류라고. 이거는 이제 약간 안전하면서 좀 데미지가 높아요. 웨이브 대종부라. 그래서 좀 쓰고 카운터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운터 네. 맞았을 때 좀 확실한 공포가 네. 들어가죠. 카운터 맞을 뭐 이런 경우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쓰는 편이고. 뭐 사실 이 캐릭터가 좀 갉아먹는 좀 약한 편이에요. 네. 그런 플레이는 헤야치가 좋은 편이고. 왜냐면 갉아먹는 데미지가 좀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초풍이나 네 추돌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좀 큰 기술 갈가먹는 캐릭터를 하려면 데빌지랑 사실 어울리진 않는다. 이 캐릭은 갈가먹는 기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가먹는 기술이 있긴 있대. 네, 있긴 있죠. 결국 한 방. 네, 결국엔 뛰어야 됩니다. 인생 한 방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복권 좋아하고. 사실 뭐 거의. 네, 경마장 네. 주말마다 가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자 그러면 주요 기술과 패턴은 뭐 이 정도에서 사실 저도 이제 데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선은 공중 콤보 리스트 한번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공중 콤보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결국 공중 콤보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국민 콤보 정도 쉬운 거잖아요. 사실 뭐 거의 기본적인 것들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딱 순간적으로 네. 방금 뻥발 카운터 하셨잖아요. 네. 뻥발 카운터 후에 콤보가 뭐 있나 되게 궁금해요 지금. 왜냐면 그게 자세가 일반적으로 누운 자세가 아니어가지고 그쵸. 콤보 넣는데 굉장히 어렵 사실 뭐 기팔 바운드가 이제 제일 쉬운 거고요. 네.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나락 바운드가 있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있는데 나락 네. 바운드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4가 더 센데 네. 순간적으로 이 카운터가 났을 때 바로 넣기가 좀 어려운 게 있죠. 아,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못하는 이유가 나락 카운터 했을 때 태그 할 수 있잖아요. 나락 카운터 2타 딱 치면은 네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나락 카운터 같은 경우는 네. 2타를 맞을 때 태그 버튼을 입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뻥발 카운터 치고 나락을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팔면 2타를 치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데 샘플 콤보 한번 볼까요? 네 샘플 콤보 하나씩 볼게요. 전 뭐 거의 1번 같은 거 되게 이렇게 그냥 빨리 지나가죠. 제가 태그 원대 네. 쓰던 기술인데 네 거의는 뭐 간단한 기술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윤회 백로 2타 네 사독 기장 2타 사독 기장 뭐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해서 네. 이게 아까 얘기했죠. 네 뻥발 카운터 위에 기장 그렇죠. 연옥 3타까지. 연옥 3타 같은 경우는 좀 공중공보 데미지가 좀 낮지 않나요? 근데 저 상황에서 딱히 넣을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태그를 하면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데미지는 단독으로는? 단독으로는 거의 아픈 게 없어요. 사실 뭐 비할 때 같은 경우는 저거 썼고요. 네. 아 이거네요. 이게 바로 마두이타죠? 그렇죠. 마두이타 넣고 이 태그원에 없던 기술인데 태그2의 진에 거의 모든 콤보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마두이타가. 네, BR6 때부터 생긴 기술이요.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추돌 다음에 마두이타 마두이타하고 이제 5쪽 황혼 네, 이렇게.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돼? 이게 마지막에 마두이타 후에 대시가 짧은 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대시 초풍이 힘든 분들을 이제 약간 저난이도로 한 게 뻥발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철거 잘 못하는 단군이라는 캐스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분이 타켓스라이크 캐스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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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이거를 해요. 아 네. 네. 신기하더라고. 저는 잘 못하거든요. 뭐 6번 마지막이네요. 이건 데빌 트위스터 다음에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데빌 트위스터 콤보 하나 여쭤봤더니 네.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저한테. 사실 안 쓰세요. 네. 저거. 그런 기술 쓰지 말라고. 네, 저거 연습하시면 안 돼요. 어 초풍 초풍. 네. 국민 콤보입니다. 90 나오는 이거를 네. 오늘 사실은 공중 콤보 리스트를 본 후에 스텝 3에서는 선생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난도 솔로 콤보 네. 단독 콤보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우선 기본 베이스로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제가 봐도. 네 근데 사실 대비실 하려면 이 정도 다 써야 됩니다. 뭐 오늘 인드라님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아까 이민 선수가 접어둔 거랑 네 똑같죠? 그렇죠. 이거네 이거 1번 콤보 컴퓨터도 쓰는데 뭐 사람이 못 쓸까요 여기. 자 그러면 솔로 콤보 네. 첫 번째 콤보인 초초 마두 2타 5째 황혼 바운드 그리고 마두 2타 또 때리는 초풍 네네 이거 자막 나가나요? 자막 되나요?
저희가 오늘 또 자막을 또 좀 심플하게 네, 뭐 자막 어려운 프로틱스에서 자막 다 보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 커맨드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저 이름을 봐야지 아 초풍초풍 마비 있다 오른쪽이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건데 자막 저 네. 지금 너무 헷갈려요. 예 네, 아래 자막 나오가네요 이제. 이제 이거 캔슬해서 선생님이 할 건데 아 제가 안 되고요 이거를? 아니 선생님이라면 한 번에 성공. 아 예. 안 되면 사실 뿅망치 안 돼. 저도 아. 뿅망치를 망치 쪽으로 안 때리고 저 장돌이 쪽으로 때리거든요. 그냥 지금 본격 선생을 때리는 네. 그런 방송이군요 이게. 여기서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 컴퓨터처럼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일단 근데 원래 시작하기 전에, 좀 깔고 네. 가야 될 거는 네. 이 초풍이라는 기술이 네. 커맨드 미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고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아 이건 자. 그니까 가만을 아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배재민 선수도 정말 초풍을 확실하게 맞추는 타입이 아니면 초초 마두를 대회에서 안 쓰시더라고요. 안 웃겨요? 아니야 이게 뭐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안에 이거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됩니다. 이거 10시까지거든요 네. 방송? 네, 오늘 안에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되는 건데 네. 제가 방송이라서 이제 대시 커맨드가 지금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아. 네. 자, 자. 아아아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재미 살렸네요. 네. 윤회 바운드 후에 네 마두 이탈 다시 넣잖아요. 윤회요? 아니 그 뭐죠? 황혼 네네 황혼 바운드 이후에 마두 이탈을 다시 넣으시는데 네 아직 우선 이거 콤보 리스트 이거 손 화면 위로 올리고 콤보 리스트 아까 그 밑에 보일 수 없나? 왜냐면 지금 콤보 리스트 아까 뽑아놓은 걸 봐야 보면서 해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다운드를 한 이후에 마두 이탈을 진짜 깊게 넣으세요. 네, 맞아요. 그게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마두 이탈을 깊게 넣으면 잘 안 되던데 황혼 바운드 이후에 마두 이탈을 깊게 넣는 노하우 같은 거 없나요? 저는 되게 제자리에서 앞으로 두고 통발하는 느낌으로 바로 이렇게 쓰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길게 끌어서 써주세요 이렇게. 근데 왜 안 맞죠? 길게 끌면? 그게 아마 클라스 차이가 아닐 것 같습니다. 클라스 스펠링이 혹시? 네. 네. 자 그럼 바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또 보여주셨으니까 네, 아 이거 제가 특별히 배재민 선수의 스틱을 아까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죄송한데 가격이 이거는 뭐 저도 받은 거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좀 되게 고가의 장비라고 혹시 어디서? 레이저 거라서요. 아 레이저 건가 이거? 네, 네. 아 어쩐지 앞에 레이저 마크가 네네 네. 야 이게 얼추 아이고 제가 뭘 잘못 이건 스타트 버튼 네. 네. 얼추 봐도 한 50만원 넘어가는 아 그 정도까지 레이저 게 좀 비싸잖아요. 네네 뭐 그러다 레이저 거 보통 10만원대는 하지 않을까요? 밤에 불 끄면 레이저 나가잖아요 그 네 뭐 그런 것도 장비에 좀 이렇게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뭐 저는 이제 EP 유저라서 EP 가서 해도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페널티는 네 비싼 스틱인데 네 약간 애들 쳐도 되나요? 스틱이 보통 우리가 버튼이 네 버튼 4개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렬이 돼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근데 왜 이 스틱은 7시 방향을 아 예예 예. 안 불편하세요? 뭐 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하시는 대회 그 기판이나 그런 거든 버튼 방향이 5시간 5시 방향이잖아요. 뭐 네. 손을 이렇게 꺾어서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아니 뭐 아, 이걸 누르게 돼요. 이게 이걸 누르게 되는데 오른발을 약간 뭐 적응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무릎 선수 본인 스틱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아, 내 거 아닌데. 네, 맞아요. 이거 잠깐만 일부 안에 끝내면 되는 거죠? 네. 초풍이 안 나가요.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아, 이거요? 이 깊게 쓰는 노하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야 되나? 물선 선수 이쪽으로 올까요? 네. 손이 좀 나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좀만. 네. 선수 기준. 네. 선수 기준으로 맞춰서 네. 제가 움직일게요. 잘 보실게요. 네. 노답. 노답이래요, 제 손은. 약간 길게, 아이고. 이렇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가운데하고. 약간 길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우 쉽지 않은데 제가 원래 그래요. 아, 이거 혹시 저 때문에 고장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레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죄송한데 짱이야 니스틱 좀 하자고 하고 깊게 길게 길게. 네네.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길게 하고 너무 길게 한 건가요, 선생님? 아, 진짜 이건 너무 말도 안 돼요? 이미 한 사람 다 떨어지고 난 다음 기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국민 콤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국민 콤보. 근데 국민 콤보 왜 못 넣어요, 저는? 국민이 아니신가? 여기 저 주민 민증 있는데? 아, 왜 안 되죠 이게? 이거 대초? 그렇죠, 대초죠. 아,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이게 다음 이 방송 끝나고 뭐 있나요? 사실 이걸 빨리 해야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다음 게 더 어렵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이 정도 못하면 데뷔진 하신다고 좀 하기 힘든데. 아니 어차피 이건 네. 태그2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콤보 안 쓰고 그냥 기존에 짧게 끝내고 뭐 태그 어설프로 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솔로 콤을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는 핸디캠이었고 네네. 스틱을 제자리에 앞에서 똑바로 놓고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까지 제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제까지 제대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뭐 무슨 방법을 하시든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성공해 한 번 해성공해요. 네네. 스틱이 제대로 놨거든요 지금. 아이고 네 무슨 성공한 거 맞나요? 그렇죠. 아까 방금 아까 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맞긴?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멀어요? 이제 마두까지 맞춘 건 맞아요. 마두까지 맞추면 초풍 무조건 맞는 거 웬만해서? 그렇죠. 이제 초풍만 맞추면 되겠네. 그럼 마두 이탈 후에 대초도 길게? 그렇죠. 제가 마두 이탈 후에 네. 대초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 쳐놓거든요 이렇게? 네.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두를 길게 넣듯이 초풍도 길게 넣으시면 돼요. 아 고장날 것 같은데 레버 이거? 아 안 고장나요. 그렇게 중립이 안 되지? 기계를 탓하시면 안 돼요. 아이, 그러니까 이 스틱이 어? 이거 스틱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예 뭐 그거 되는데 똑같은 거 사고 싶은데 이거 살 수 있는데 있어요 여기 예. 이거? 아니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예.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뭐 기계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거 쓰는지 다 돼요. 지금 밖에서 피디님 웃고 있어요. 네. 진행이 안 돼요 방용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안 맞아요. 자 포기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뭐. 원래 이거 다 포기해도 돼요. 나중에 되겠죠. 중립이 안 돼요. 자 다음 네. 콤보 이거 못하죠. 뭐 어떤 건데요? 윤의 아마라로 바운드하고 초풍 세 번. 윤의 비공 아마라요? 예. 이거 저도 좀 실수할 것 같은데. 어? 약간 좀 고난이도로 되게. 선생님 10번 안에 10성 못하면 됐죠? 됐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한 게 제가 한 건가요? 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 제가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방금 선생님이 했던 건가요? 네네. 아직 이 손이 비슷해가지고 네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 이게 아니죠? 네 그렇죠. 윤회로 윤회가 윤회가 이거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오른발하고 네. 오른발하고 왼발인가요? 오른발을 하고 왼발로 찍는 거죠. 오른발하고 왼발로 그렇죠. 이렇게 예. 하고 이거 뭐 마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초 세 번만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대초요? 네 대초 세 번. 다시 어포 말고요? 네 대초 세 번 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려운가요? 아니 제가 이게 선수가 쓰는 스틱이라 스틱 타가면 안 되는데 네. 안 쓰던 레버라 중립이 제가 원래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스틱 위에서 롤 해도 한 시간 더 세팅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히 실력보다는 이제 기계를 되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타입. 아 저는 어렸을 때도 네. 그 사비 연필 모나니까 아니면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볼펜도 이제 뭐 하이 그거 아니면 안 쓰는 아니 금색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1분 세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되면 지금 아, 이게 초풍이 제가 지금 원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초풍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초풍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갈까요? 대신 배워. 저도 지금 왜 안 돼요? 초풍 왜 안 나가죠? 너무 빨라서 안 나가는 거예요. 대초풍을 해준다 할까요? 너무 빨리 써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 안 맞았어. 아, 막타는 안 맞았죠. 아, 너무 짧았죠. 그렇죠. 대초입니다. 대초 길게 그렇죠. 오늘 그래도 콤보 하나는 배워가셔야 될 텐데. 아까 뭐 국민 콤보 뭐라고요? 국민 콤보도 성공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예. 아 이게 풍신유가 콤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태그 어서트가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게임이 참 콤보를 못 써야 돼요. 아 깊게 써야 되네요 무조건. 그렇죠.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이해는 해요. 이게 네. 손이 안 떨어져서. 풍신 나가는데요? 그렇죠. 손이 안 나가 이제. 여기 원래 더워요? 아 너무 짧네. 두 번째 대초가. 아, 몇 번 드려야 될까요? 오! 됐습니다. 쩔. 에이 뭘 쩔이에요. 쩔. 이거 야 장세야 니스틱 가져와봐. 이거 근황이에요. 스틱이 안 맞아서 그래. 대박. 그러니까 스틱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손에 익은 게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장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다음 콤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자막 되나요? 다음 콤보가 솔로 콤보 세 번째 콤보죠. 초풍 왕원. 이거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초풍 황혼 마두 이타 오잽 초풍. 아, 초풍 세 번 황혼이 어려운데.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가볼게요. 초초 황혼은 쉽지만 초풍 황혼 좀 난이도 좀 많이. 그러면 다르거든요? 초풍 세 번을 처음 거는 뭐 당연히 초풍이고 두 번째 거는. 대초. 어떤 대초? 긴 대초? 짧은 대초. 짧은 진짜, 대초. 진짜 짧은 대초하고. 그다음 제자리 초풍하고 황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혼을 맞추려면 높은 데서 끝내야 되니까. 그쵸. 거리도 거리지만 네. 초 짧은 대초 초풍 황혼 바운드 후에 길게 마두 이타 오잽 초풍.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섯 번 안에 안 되면은 똥만치 어디 있죠? 이게 좀 힘듭니다 이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아까 전에 할 때보다 더 안 나갔는데요? 어! 됐어요! 오 됐어요. 인드라님이 해서 그런가? 이렇게 안 될까요? 스틱이 안 좋아졌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손에 저는 직원 스틱 있는데 직원 스틱 쓸까요? 그러니까 손에 감기는 느낌이 아까랑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바이러스가 좋네요. 그러면 각자 스틱으로 할까요? 각자 스틱으로? 각자 스틱이요? 아씨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아 못 봤는데. 아, 못 볼 때 하는 거예요. 아 스틱 잡고 있었는데. 원래 못 볼 때 다 넣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된 바에 각자 스틱 꽂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일일이 계속. 사실 옷재 빼고 넣었는데. 아 옷재 빼고 넣었어요? 네. 그래도 뭐 넣은 건 넣은 거니까. 옷재 빼고 넣었으면 반칙 안 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콤보에서 잽 하나 빼면은 난이도 완전 달라진다. 뭐 그렇게 하는데. 초풍 잽 다섯 번 초풍이랑 예. 초풍 잽 네 번 초풍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 조금 되죠. 근데 사실 뭐 이게 딱 상황에 맞게 네. 콤보를 변형해야 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뭐 시험에서 99점이나 100점이나 똑같다. 사실 뭐 초 오잽 빼도 이길 수 있는 데미지인데 굳이 네. 오잽 넣으려다가 이제 실수할 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100 데미지 넣으려다가 데미지 못 넣을 바에 80짜리 넣는 게 낫다. 그렇죠.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콤보 연습하는 프랙티스에서 가만히 서 있는 마루타를 상대로 임금변하셨다. 그렇죠. 아, 폴이 불쌍해서. 그런 거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은.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잽 하나 빼도 다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네. 짱새 스틱이에요. 네. 직원 스틱. 낮게임 전용 스틱으로. 근데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 뭔가. 이게 서로 간에 그게 아 컨트롤러에서 그렇죠 바꿔야 되는 아 그러면 그냥 무료선수 스틱을 쭉 가죠. 이게 스틱마다 계속 설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맞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컨트롤러 한 다음에 우와 제가 맞아드릴게요. 근데 제가 안 움직인데? 아세요? 네.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어쩌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무료선수 걸로 그냥 쭉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계속. 이 스틱으로 했을 때는 제가 하던 스틱이기 때문에 핑계를 못 대는데 무료 선수 걸로 할 때는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시작 전에 스틱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게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러면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네, 됩니다. 아까 그 콤보가 네. 초 세 번 초풍 저 위에 자막이 아직 다시 없었는데 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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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 마두이타 오잼 넣어야 마요. 선생님 오잼까지 넣으면 초풍 마늘 안 넣어도 인정해줍니까 그럼? 오잼까지 넣으신다면은 뭐 저보다 약간 더 높게 더 낮은 거잖아요. 그쵸. 초풍을 안 넣어도 인정해줍니까 마지막에? 일단 뭐 초 세 번 황혼까지 하면은 왜냐면 제가 그거를 넣으려면 오늘 안에 못 넣어요. 네. 이거 보니까 사이즈가 절대 스틱 탓은 아니에요. 네. 중립이 약간 안 되나요? 이거는 제 손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제 손 문제죠. 레버 스틱은,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초풍 짧은 대초였죠? 네. 아이고. 초 세 번 황혼까지만 받을게요. 아이고 이거 너무 낮은데요? 뭐가 낮은데? 제가 때린 타점이. 네, 그렇죠. 아 이게 됐는데 느낌 좋았는데. 그쵸. 대추가 짧았죠. 이거 됐다. 아! 바로 하면은 저렇게 황혼이 짧아서 안 맞거든요. 네. 대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죠. 아 이거 안 됐네요. 그쵸. 왜 내가 저 버릇처럼 태그했죠? 버릇인 거죠 이게. 이제. 아 이제 태그2 유저가 된 거네 저도. 그쵸. 누구 뭐, 아 이건 안 됐네. 사이트 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분 드려야 될까요 이건? 이거 3분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짱새 스틱이만 1분이면 되는데 네. 아 이거 이건 버리신 거예요. 아 이거 대충 없었네. 옆에서 타이머 켰어요 지금. 어 예. 지금 뭐 3분 요리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3분 진짜 3분만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진짜요? 네. 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아 대충 인드라님이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똥망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스타트를 눌러주셨네요. 네 이거 대세 시간 30초 추가. 아니요 지금 뿅망치를 눌렀잖아요. 스타트 방금 아 뿅망치를 안 눌렀어요. 아니 저 마비터 왜 써? 그니까 지금 콤보 변형하시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어? 아, 이거 됐네요. 뭐야? 됐어요. 우선 됐어요. 이거 인정해주는 거 아니니까. 어, 인정해주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인정해줄게요. 여기까지 인정해서 마두이타 넣을게요. 네. 어, 마두이타 넣었지. 어우. 손이 좋아요, 제가. 얘 다 사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렇죠. 하면 다 돼요. 오 되네. 아 이게 버튼 방향이 이건 인정해 주셔야죠. 또, 왜냐면 또. 왼발 오른발 위치가 이게 지금 왜 7시 방향이에요 이거. 아니 아까 선생님 마두이타 왜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있어요 버튼이. 그게 레이저 건가 보죠. 아니 레이저 사람들은 손가락 8개요? 그런가 보죠 뭐. 알겠습니다. 일단 대륙이 다르니까. 아이고 한 2분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이고. 어, 1분. 네, 1분. 됐어요. 아! 저는 마두이타가 안 빠져요. 된 걸 확인하고 마두이타 넣으니까 안 되죠. 됐다고 생각하고 넣어야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됐겠지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 됐네요 하고 마두이타 넣으면 이미 다 떨어져 있죠. 아, 이거 가운데 됐네요. 아, 초킹 안 나왔고요. 아, 식은땀 나. 무슨 쫓기는 기분이에요 지금.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려는 사람의 이게 좀 그릇을 봐야 되는데. 그릇이 좋죠. 아,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 안돼 풍신. 또 황혼 방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어? 저 끝났어요? 시간 끝났어요? 안 돼. 10초 나왔어. 10초 나왔어. 10초. 끝내야 돼. 자, 맞아 한 번. 끝났습니다.
했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그거는 예능이고 네. 이거는 성공할 때까지 해야 돼요. 우선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억지 아닌가 이거? 왜냐면 오늘 1부의 마지막 이걸로 공부를 마무리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네. 됐어요. 안 되나요? 사이트 뜨면 된다니까요. 이제 손이 좀 아까보다 많이 피로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가요? 좀 안 네, 좋아졌나요?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언제까지 이게 성공하는 걸 보시면 쉬웠어요 보니까 네 그런 인내심이 없으시고 아~ 문 선수 다음엔 더 좋은 스틱 없나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무릎 선수네 집에 놀러 가서 네네 이 스틱을 한 하루 정도 같이 수련을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아까 전에 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아니 제가 맛있는 거 접대하고 네. 이 스틱으로 같이 온라인 모드 배우면서 알겠습니다. 한 번쯤 네. 시간 냈을 때 네네. 자, 저희는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뭐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말도 안 되는 게 2부에서 또 콤보들이 어마어마한 콤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2부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